안녕하세요. 네이버 쇼핑 라이브로 뵙다가 이렇게 오늘은 저희 어디 왔죠? 모이더 뷰티. 네. 청담동에 입성을 했습니다. 네. 정말 네이버 쇼핑 라이브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던 진짜 청담 뷰티 브랜드 머스트해브의 네. 상품들을 모았어. 뷰티 쇼호스트 김보미와 네 인간 머스트해브 홍지성 부원장님의 정말 잘 쓴다 템. 네. 오늘 머스트해브 편을 여러분들하고 오늘 유튜브를 통해 함께 할 건데요. 오늘 정말 낱낱이 모든 걸 네 여러분들께서 좀 알아가실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3시간 걸리려나요? 네. 3시간 부족하실 수도 있어요. 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네, 네 한번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귀엽게 구독 좋아요 더 귀엽게 할 수 있잖아요. 보여줘, 보여줘. 아이, 보여줘, 보여줘. 청담동까지 왔는데. 한 번 더, 한 번 더. 오늘은 저희가 키워드를 한 4개 정도로 분류를 네. 해서 좀 여러분들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어떨까 해요. 진짜 홈클래스를 운영하시는 청담동 탑클래스 우리 지성 부원장님께서 네. 픽하신 첫 번째 머스트해브의 베이스템. 메이크업에서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우리가 스킨로션이잖아요. 그 다음에 바로 해야 되는 것이 어떤 걸까요? 그 다음에 일단은 톤업을 시켜야죠. 그쵸. 내 거무칙칙한 이 피부를 그쵸. 어떻게든 살려야 되잖아요. 그쵸. 중간 네. 단계를 먼저 네. 한 다음에 파운데이션으로 넘어가잖아요. 우리가 톤업 프라이머입니다. 사용해보니까 정말 촉촉해요. 수분을 좀 이렇게 가득 머금은 느낌으로 표현하고 맞아요. 싶을 때 진짜 네. 좋더라고요. 제 얼굴에 요즘 매일 데일리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바른 거예요? 네, 그럼요. 수분 있는 여자? 정말 미세한 모공과 주름을 싹 잡아줘요. 그러니까 확실히 부원장님 네. 얼굴에 좀 수분감이 있는 느낌이 들면 좀 뭐랄까 말끔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용했는데 건조한 제품들은 끝까지 계속 신경이 쓰이고 이제 촉촉하지가 않으니까. 그런데 이 제품은 진짜 하나만 써도 촉촉하고 또 톤업도 되고 주름과 모공도 가려주고. 어떤 피부 타입에 네. 사용이 많이 될까요? 복합성 피부, 건성 피부, 그리고 지성 피부 세 가지 다 사용하셔도 되거든요. 건성 피부 같은 경우에는 딱 발랐을 때 촉촉해야 되니까 수분감 있는 기초 제품을 바르시고 요걸 바르시면 더 수분이 올라오면서 톤업이 되잖아요. 그렇지. 완전. 그리고 네. 지성 피부랑 네. 복합성 피부에게 좋은 거는 제가 복합성 피부라는 네. 거는 정말 장담할 수 있는데 잔모공. 난 잔모공이 진짜 싫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이게 나이가 들수록 더 그래요. 네. 나이 들었던 소리예요. 왜 그러세요? 이제 이거는 올타입 상관없이 정말 아직 프라이머 정착 못하신 분들 생얼 표현하고 싶으셨는데 아직도 제품을 선택 못하신 분들은 진짜 도움 한번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두 번째 우리 베이스 제품은요 이번에는 제가 픽을 한번 해볼게요. 네. 네. 이건 뭐 근데 머스트해브 사랑하시는 분들은 너무나도 유명한 그런 제품이라서 나 뭔지 알 것 같아. 네 그쵸. 네. 뭐게요? 자, 바로 머스트해브의 진짜 이거는 베스트셀러 오브 베스트셀러. 정말 킹 오브 킹 컨실러 펜슬이에요, 여러분. 네. 아이 메이크업 할 때도 굉장히 좋은 용도로 사용하고 있고요. 네. 저는 진짜 피부가 건성이라서 네. 막 파운데이션이나 이런 이제 커버가 되는 그런 메이크업 제품들을 잘 사용 못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얘로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커버를 하는데 도움을 되게 많이 받고 있거든요. 네. 전문가이신 부원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1호, 3호, 5호 이렇게 컬러별로 피부 타입에 따라서 바를 수 있도록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애교살과 디트임으로 이거 진짜 좋아해 주셨죠. 네. 정말 나만의 숨은 매력을 꺼내고 싶을 때 맞아. 네. 맞아. 이게 정말 정답인 것 같아요. 저도 매력을 찾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들 궁금하신 분들은 네이버 네. 쇼핑 라이브 들어가셔서 머스트해브 검색하신 다음에 저희 컨실러 펜슬 방송했던 네. 거 방송본 다시 보기 하시면 아마 그 맞아요. 비법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라이땡얼도 나오고 맞아요. 두 번째는 이제 눈썹 주변 정리하는 거랑 뭐 입술 라인이라든지 이제 주변에 이제 좀 지저분한 부분을 이렇게 커버할 때 맞아요. 딱 좋은 네. 컨실러 펜슬이에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느껴보셨죠? 맞아요. 네, 제가 여기 눈썹 문신이 네. 두 번이나 망해가지고 여기 라인을 지금은 이렇게 야무지게 가리고 왔어요. 또 오늘 머스트해브 유튜브 첫 촬영이라서 네. 예쁘게 보이고 싶어가지고 부원장님 입술 라인 말씀하셨잖아요. 네. 면접 보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잖아요. 이거 진짜 입꼬리 네. 수술을 하잖아요. 요즘 입꼬리 수술 대신에 요거 하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20대 초반에 그거 아세요? 제가 진짜 도전해볼 수 있는 거 다 해봤거든요. 네. 제가 대한항공 승무원 면접에 정말요? 승무원이었어요? 아니 세 번이나 도전을 아니, 했지 다 떨어졌지. 그래도 최종에서 떨어졌어. 정말요? 네. 승무원 느낌 좀 난다.
어서 오십시오. 그니까. 근데 아무튼 이 승무원 면접을 볼 때 느꼈던 게 이게 생각보다 능력이나 스피치나 뭐 지식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첫인상의 역할을 무시를 못해요. 그럼요. 그러다 보니까 맞아요. 웃는 모습으로 면접을 보셔야 되시는 네. 대학생들. 그렇죠. 괜찮고요. 그리고 이제 선보러 나가셔야 되시는 분들. 소개팅 할 때. 맞아요. 이럴 때 예, 이런 걸로 입술 라인 진짜 보정만 딱 하시고 나가셔도 굉장히 이미지가 생각보다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예. 사람들이 입술 쪽 많이 봐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 말을 하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남자 아이돌들이 카메라 네. 같은 거 뭐 이런 거 많이 하나 보다. 이런 거 나랑 똑같은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주는 임팩트가 되게 강하기 때문에 네. 진짜 내 인상에 좀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 네. 뭐 당장 가서 입꼬리 수술하기에는 너무 비용도 많이 드니까 머스터브 컨실러 펜슬을 좀 만나보시면 좀 더 쉽고 그리고 좀 합리적이고 좀 더 간단하게 그쵸. 좀 보정하시기가 용이하시지 않을까 네, 하는 맞아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다음으로 우리가 또 픽하는 부원장님의 베이스 메이크업 템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아, 요것도 물건이죠. 요거는 야, 요거 마스크 시국에 진짜 물건이에요. 베이스 제품에서 필수 파우더. 아, 요 물건이야. 파우더. 정말 뭐 신부님을 떠나서 네. 데일리로 계속 오시는 분들도 네. 있고 그냥 필수예요. 왜냐면 오늘 요즘 마스크를 쓰잖아요. 맞아요. 마스크에서 가장 마지막 단계가 파우더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묻어나니까. 파우더도 근데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진짜 저희가 라이브 방송 때도 얘기했잖아요. 막 유명한 명품 브랜드. 맞아요. 얘가 살짝 걔네보다 더 좋아요. 그치. 더 좋은데 심지어 금액은 훨씬 더 합리적이에요. 그럼요. 네. 왜냐면 네. 입자가 일단 굉장히 곱고 그리고 투명해. 그래서 이거를 파우더를 발랐는지 안 발랐는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가볍게 무슨 깃털 같은 느낌이에요. 그때 만져봤죠. 맞아요. 양이 많아서 그러니까. 되게 오랫동안 네.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좋고 여기 안에 그 세범 파우더라고 진짜 코팅을 싹 해줘가지고 지속력까지 강화되는 그런 제품이에요. 오늘 그 라이브 방송 때 처음 사용을 해봤어요. 네. 부원장님께서 이제 제 얼굴에 한번 싹 해주셔서 그때 처음 사용을 해봤었는데 네. 아니 이거 끝나고 이건 안 주시더라고 머스테브에서. 그 제가 이거를 네이버로 구매했어요. 아, 진짜? 진짜 그 정도예요. 내 돈 내 산. 내 돈 내 산.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멈추시면 안 돼요. 근데 너무 좋더라고요. 왜냐면 아쉬운 거예요. 한번 맛을 봤잖아요. 얘가 마스크를 썼을 때 안 묻어나는 맛을 보니까 다음날 돼서 아침에 생각이 난 거지. 메이크업을 네. 했는데 네. 그러고 나서 얘를 안 쓰고 바로 마스크를 쓰니까 이게 웬열? 바로 묻어나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이버 쇼핑 라이브 때 이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로 저처럼 악건성이신 분들도 이 머스트해브의 루스 파우더는 한번 도전해보실 만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건 정말 피부 타입 마찬가지 상관없이 여러분들께서 좀 가볍고 정말 깃털처럼 네. 같이 사용을 하시기 너무 좋은 제품이니까 진짜 이건 예 인정. 그래서 이 마스크 시국에는 정말 꼭 필요한 템 중에 하나가 머스트해브의 루스 파우더. 맞아. 피부 컬러에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호수는 결정해서 같이 구매를 한번 해보시면 되게 좋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베이스 메이크업 방송을 할 때, 네이버 쇼핑 라이브를 네. 할 때 저희 진짜 대박났던 대박템 하나를 더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진짜 4회차 방송 때 얘를 데리고 말실수를 굉장히 많이 해가지고 자, 여러분들 상품명 이번에 제대로 말씀드릴게요. 쫀쫀 스펀지 네. 네 요거 한번 사용하면 진짜 저렴한 어떤 그런 스펀지들은 절대 사용 못한다는 그 템이라서 저 이거 방송 끝나고 주변 분들한테 이거 칭찬 진짜 많이 받았어요. 우리 엄마도 구매했다는 스펀지죠. 그니까 요거는 또 어떤 특장점이 있을까요? 이렇게 뜯어서 보시면은 탄력성 보이세요? 진짜 이 스펀지 중에 탄력성은 최고. 그러니까 이렇게 탄력성이 좋으니까 얼굴에 진짜 도자기 피부처럼 착붙이 착착착착착 되는 거죠. 쫀쫀하게. 그러니까 그래서 쫀쫀하게. 얘가 정말 좋은 게 이걸로 사용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 매끈한 부분으로 마지막에 쫀쫀쫀 이렇게 세 번을 하시면 고정력이 딱 착붙되면서 지속력이 정말 쫙 오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도구의 힘인 것 같아요. 무시를 못해요. 네. 여기까지 저희 홍지선 부원장님과 김보미 쇼호스트의 베이스 메이크업 템들 함께 하셨습니다. 네. 자 그럼 우리 두 번째로 이제 이번 계절에 진짜 잘 어울리겠다 싶어가지고 라이브 방송을 네, 할 때도 진짜 여기에 꽃이 왔어 이런 느낌으로, 느낌으로 네 함께 했던 진짜 이 계절 여러분들께서 많이 찾으시는 템 중에 하나 설레는 제품 완전 설레 핫핑
자, 여러분들 치크템 함께 하실 건데요. 짠. 화면으로 보셔도 너무 진짜 괜찮죠? 컬러가 지금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 거죠? 네, 네. 첫 번째, 오드 핑크 컬러예요. 네. 네. 보자마자 설레고 뭔가 내가 상큼해지고 싶을 때. 진짜 정통 핑크. 정말 여기다 정통 핑크, 여기다 정통을 그러니까. 그냥 때려박았어. 약간 그런 느낌. 그래서 우리 라이브 방송 때 부원장님께서 아이돌 생각하면, 아이돌의 그 모 이제 아땡리님 생각하면은 정말 딱이라고 맞아, 말씀을 맞아. 하셨던 기억이 나요. 아이린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무드 있는 그쵸? 그런 아이런. 아이런. 사용하시면 정말 정말 러블리해져요. 맞아요. 네. 맞아요. 진짜 요즘 플로럴 문양이 네. 많은 진짜 A라인 쉬폼 원피스하고도 진짜 그러네. 잘 예쁠 것 여성, 같아. 여성 여리, 네. 여리. 약간 그런 느낌. 소녀 같은 핑크. 느낌. 네. 그렇죠? 네. 요거 둘째잖아요. 네. 얘가 네. 정말 여기 보시면은 제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와, 이 정도면 진짜 인정. 요거 다 다른 정도로 제가 사용하고 있는데 정말 차분하게, 무난하게 어떤 사람이든 다 어울려가지고 맞아요. 망설일 필요가 네. 없는 컬러입니다. 저는 진짜 데일리하게 이 제품 사용하는데 진짜 컬러가 어떤 패션하고도 진짜 찰떡이에요. 너무 좋죠. 네, 진짜 진부터 시작해서 원피스, 무슨 심지어 오. 수트 스타일에도 너무 찰떡으로 화사하게 딱 잘 맞아떨어져요. 그러니까 네. 이 아이는 셋째, 라이트 코랄입니다. 아, 라이트 코랄. 라이트 네. 코랄은 정말 어떤 컬러냐면 딱 봤을 때는 약간 오렌지빛이 많이 돌아서 약간 뭐지? 이거 너무 오렌지빛 날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치만 얘를 바르면 어떻게 된다? 세련되죠. 이렇게 들어간다 생각해요. 진짜 세련미 있어요. 얘랑 그 플로랄 글로우랑 아까 1번 오드 핑크랑 같이 믹스해서 사용하셔도 정말 예쁜 컬러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사실 이 세 가지 컬러는 좀 하나라도 없으면 좀 아쉬워. 맞아요. 약간 느낌이. 우리가 머스테브 방송을 해서가 아니고 네. 그러니까 저는 블러셔 안 하면 사실 밖에 안 나가거든요. 그 정도라서 웬만한 브랜드의 제품들 다 가지고 있는데 머스테브 제품을 만난 이후부터는 사실 얘가 색감 깡패다 보니까 마니아들은 아실 거예요. 진짜. 진짜로. 치크 사용하는 거 정말 예민하신 분들 네. 색감의 진짜 그 디테일을 아시는 분들은 머스테브의 치크 제품 사용해보시면 정말 이 색감, 찬란한 색감이 주는 그 향연을 내 볼따구에서 제대로 느낄걸? 여기서 막 이런 느낌인가.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정말 가장 큰 장점은 뭔지 아세요? 뽀송뽀송한 거? 응, 뽀송뽀송한 건데 네. 여기 안에 세범 파우더랑 코팅 피그먼트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반짝반짝거리는구나. 대박이야. 그래서 지속력이 쭉 오랫동안 오늘 밤까지 그치 오늘 밤까지? 운동하고 나서 가야 되겠네. 운동은 무슨 이게 지금 웃기게 나왔어. 그걸 봐야지. 아쉬면서 그래. 오늘 네. 밤까지 지속력 강하게 됐어. 그래요. 오늘 밤에 하실 분들은 요거 그러니까. 같이 하셔서 밤에 알죠. 알코올 쫙 들어가도 내 볼따구는 예뻐야 되는 거지. 지신 거 아니지? 안 먹었어. 네. 네,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들 네. 함께 하실 수 있는 제품이 요 치크 제품이라는 거. 입니다. 네, 잊지 마시고. 픽하시는 거 추천, 네. 강력 추천. 자, 여기까지 치크 제품 한번 보여드렸고요. 네. 내가 진짜 베이스를 예쁘게 진짜 깔끔하게 완성시켜놨고 네. 거기다 치크까지 정말 완벽하게 준비해놨다. 근데 거기에 네. 나의 매력을 한껏 더, 그러니까 한 단계 레벨업 시켜줄 수 있는 템들이 바로 요거. 아이메이크업. 그렇지. 부원장님의 그 머스테브 아이메이크업 픽템은 어떤 게 있을까요? 눈썹 중요하잖아요. 진짜 중요해요. 내 친구가 써도 되고 맞아요. 우리 엄마가 써도 되고 맞아요. 우리 언니가 써도 맞아요. 되는 그런 무난한 컬러감이 있는 그런 컬러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염색을 한 달에 한 번씩 해요. 근데 이제 여자의 마음은 갈대라는 얘기 여러분들 많이 맞아요. 들어보셨죠? 이 색깔하고 저 색깔하고 그렇지. 근데 이제 문제는 늘 애쉬 계열로 하면 상관이 없어. 그치. 근데 그럴 때 꼭 한 번은 빨간빛이 들어간 초코 계열 또 하고 싶어요. 맞아, 네, 아시죠? 그 미묘한 그쵸, 차이. 그쵸. 그럴 때마다 저는 이제 눈썹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올리브 땡 가가지고 맨날 사는 거예요. 네, 맨날 애쉬 계열 거 하나 사고 붉은 계열 거 하나 사고 그래서 올리브 땡 VIP가 바로 저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 머스테브의 네. 이 아이브로우템은 네. 그런 컬러감과 상관없이 그 오묘한 컬러 빛깔을 참 잘 잡아냈어요. 맞아요. 네. 이것도 사실 네. 머스테브 이제 기획하시는 분들이 이제 부탁을 하셔가지고 컬러를 네. 좀 많이 비교하면서 만든 제품이에요. 그래서 컬러가 초코의 느낌이 되게 붉은 느낌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카키빛이 도는 것도 아니고 약간 중간 컬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진하잖아 눈썹이. 우리 엄마도 했을 때 무난하게 발리고 그리고 눈썹이 많이 없으신 자연스럽게 이제 몇 가닥 없으신 분들도 이렇게 발랐을 때 자연스럽게
발릴 수 있는 그런 컬러감이라서 그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제일 힘든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원래 무한이면 도 이거 말고 맞아요. 그 중간에 그 오묘한 걸 잡아내는 게 그 네. 기술력이 가장 힘든 거란 생각이 드는데 그걸 또 해내네, 머스테브. 요즘에 제품이 눈썹 제품이 약간 하드한 제형으로 많이 나와요. 맞아요. 근데 얘는 힘들어. 굉장히 부드럽게 발리고 되게 농축되어 있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딱 발렸을 때 짱구처럼 이렇게 딱 딱 끊어진 느낌이 없어요. 그래서 그리기가 제가 그리는 것도 엄청 쉬웠군요. 그쵸. 저는 진짜 네. 김보미 쇼호스트의 픽은 바로 이 제품. 내가 픽할래. 내가. 둘 다 하자. 안 돼. 내가. 자, 얘는 네. 뭘까요? 그 정도로 이 제품이 진짜 부원장님께도 저한테도 진짜 인정받은 템. 완전 핫한 핫템. 진짜 백화점 가지 마세요. 네. 정말 이거 진짜 마스카라 찾으시는 분들은 네. 진짜 이거 쓰셔야 돼. 너무 좋아. 네. 이거 지금 너무 좋아. 약간 흥분했거든요, 네. 제가. 컬링, 지속력 이런 것들이 다 모아둔 그런 마스카라예요.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은 모양이 바나나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초보자들도 쉽게 바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번짐이 덜한 것 같아요, 부원장님. 번짐이 덜한 게 아니라 번짐이 없어요. 진짜요? 그 정도예요? 네, 왜냐면 제가 며칠 전에 너무 힘들어서 골아 떨어졌거든요. 얘를 바르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어요. 근데 그대로 있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이건 대박이다. 이건 바로 대박이다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손님이 저는 아이메이크 좀 번져가지고요 뭐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럴 때 걱정하지 마세요 이러면서 제가 이렇게 딱 보여드렸죠. 그러면서 또 해드렸어요. 이게 바로 나의 신묵이다 라는 느낌으로 나 칼을 뽑는 것 마냥 야! 이렇게 마스카라를 뽑아버리는 거지. 네, 네. 그러니까 부원장님 고객님들께서는 실제로 오시면 이렇게 팍 뽑는지 확인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 네. 얘가 진짜 번짐 없이 약간 이렇게 매트한 느낌이라 이렇게 패키지도 약간 얘가 유광이 아니고 무광이에요. 그렇죠. 고급스럽죠. 너무 예뻐. 취향 상관없이 여자들이라면 무조건 픽해야 되는 템이기 때문에 네. 내 친구 생일날 선물해도 너무 좋고요. 그럼요. 네, 그리고 내 동생 진짜 입사 선물로 주기도 너무 좋고. 너무 좋아요. 네, 요거는 진짜로 정말 괜찮습니다. 그리고 진짜 아이메이크업이 중요해진 시기잖아요. 네. 그래서 마스크를 사용을 하고 저는 심지어 아이섀도우를 사용을 안 하고 얘를 했는데도 네. 번짐이 진짜 아예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얘는 인형 속눈썹의 진짜 표본이에요. 그 맞아요. 원하시는 분들의 표본. 인형 속눈썹. 네. 맞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너무 좋다고 하니까 저희도 살짝 민망하긴 한데 그 정도로 얘가 제품력이 진짜 좋아요. 머스테브 같은 경우는. 왜냐면 네. 같이 상의해서 만들었어요. 인간 머스테브. 머스테브. 네. 저를 믿으시는 분은 네. 사용을 하시겠죠? 네. 그럼 부원장님. 네. 저는 클렌징도 해보니까 저는 오일 클렌저 쓰거든요. 오일 클렌저를 먼저 사용을 하는데 생각보다 얘를 딥한 클렌징을 안 해도 얘가 싹 지워져서 좀 신기했어요. 부원장님은 어떠셨어요? 저도 그래서 네. 클렌징을 되게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는데 클렌징 할 때 아이 리무버 있잖아요. 사용하시면 그냥 지워져요. 그러니까 전용 아이 리무버를 사용해야 된다 이런 것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시중에서 파는 아이 리무버를 사용하시면 정말 말끔하게 지워지시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신기해. 몇 번 문지르지 않아도 이게 지워지더라고요. 네? 근데 난 아이리미버 안 써도 그냥 지워지던데. 오일 클렌저로 싹 지워져. 싹 지워져. 그래서 클렌징, 그러니까 오히려 유지력이나 지속력이 좋으니까 번짐도 게다가 하나도 없다고 하니까 네. 그러면은 진짜 나는 평생 여기에 내 머스테브 마스카라가 확 묻어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네. 그런 분들 진짜 전혀 삐 고민 안 하셔도 맞습니다. 된다는 거. 예. 그거는 체크 한번 하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우리 아이메이크업 템들을 살펴봤다면 이제 진짜 이거는 명가예요. 머스테브가 브러쉬의 명가. 오늘은 저희 진짜 라이브 방송 할 때도 핫했고 네. 그리고 주변인들에게도 정말 많은 칭찬을 받았고 실제로 제 인스타그램과 네. 부원장님 인스타그램에서 진짜 사진 한 장 올렸더니 난리 났던 그 아이템 뭐죠? 바로 타이니 브러쉬. 요렇게 지금 요렇게 저는 실제로 제 친구한테 선물을 해줬더니 진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저희가 심지어 네이버 쇼핑 라이브에서 얘가 특가로 저희가 그때 판매를 했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정말 그때 구매왕 되신 분 이거 세 세트 한꺼번에 구매하셨나? 그랬었을 맞아. 정도로 네. 얘는 진짜 일반인 분들께 너무 큰 사랑을 받고 있는 머스테브의 핫한 아이템. 미니 브러쉬인데. 미니 브러쉬. 너무 네. 디자인 귀엽고 네. 거기다가 브러쉬의 퀄리티가 너무 좋으니까 이거는 정말 내가 가방 속에 가지고 있어야 할
필수품이 되어버렸네요. 네, 그러니까 손바닥만 하니까 네. 네, 정말로 그냥 파우치 안에다가 넣고 다니기가 진짜 너무 좋은 템 네, 중에 맞아요. 하나가 이 타이니 브러쉬인데 타이니 브러쉬가 이게 우리가 총 이렇게 하나를 딱 구매를 했을 때 다섯 가지가 지금 들어가 있는 거죠? 네, 요 네. 다섯 가지인데요. 네. 첫 번째는 이렇게 파우더와 브러쉬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겸용 브러쉬입니다. 근데 이거 팁 알려주셨었잖아요. 네. 이쪽으로는 어때요? 치크 바르고 뒤쪽으로는 하이라이터 바르고 네. 이쪽으로는 쉐딩하라는 말씀을 네. 라이브 방송 때 알려주셨는데 너무 좋지 않나요? 저 지금 그렇게 사용해요. 그쵸? 네. 그러니까 부원당에 진짜 났어! 난 사람이야! 아우 났어! 아니, 이래서 청담동 메이크업 탑오브 탑인가 봐!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네. 블러셔, 네. 그리고 하이라이터 네, 쉐딩. 이런 팁은요, 저희 청담동 무이더 뷰티의 부원장님 한테만 진짜 쌀쌀하게 나올 수 있는 팁이에요, 여러분. 그래요, 네, 맞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요 파운데이션 브러쉬. 이거는 파운데이션 바를 때 쓰잖아요. 근데 얘가 정말 유연성도 좋고, 이거 보이세요? 차량 넘어가는 거 봐. 퀄리티가 좋다 보니까 얘를 스무스하게 파운데이션 바르기도 좋고, 내가 쿠션을 쓴다. 쿠션에 넣어서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자극이 없다는 게 가장 좋은 장점인 맞아요. 것 같아요. 네. 네. 다음은 이렇게 요 섀도우 브러쉬. 요거 천연모예요. 요 가격에 또 천연모. 보시면은 진짜 이렇게 탄력성이 정말 좋고 부드러워. 그쵸? 진짜. 그래서 아이섀도우를 바를 때도 좋고요. 그리고 요 언더 섀도우도 바를 때도 좋고 해서 아이 메이크업에 내가 색조를 넣을 거다 할 때 요 브러쉬를 사용하면 좋아요. 얘가 아이브로우 브러쉬예요. 그래서 이렇게 눈썹에 결 방향대로 이렇게 쇽쇽쇽쇽 할 때 엄청 좋은데 사선이고 사이즈가 미니하다 보니까 내가 채우고 싶은 부분에 가볍게 조금씩 채울 수 있게 만든 제품이에요. 손가락보다도 훨씬 더 작은 느낌이라서 진짜 여행 갈 때 그동안 눈썹은 포기하셨던 분들 문신했다고 좀 아까운 그 한 끗 차의 디테일을 그쵸. 포기하셨던 분들은 진짜 이거 진짜 좋아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아까 그 컨실러 펜슬이랑 같이 맞아요. 세트로 딱 엮기가 좋네. 네. 그리고 마지막 요거 네. 두 가지를 사용할 수 있거든요. 네. 컨실러를 사용하셔도 되고 그리고 립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되게 가볍게 빳빳해요. 그러네. 오, 근데 모든 모들이 제가 지금 이렇게 만져보면 확실히 빳빳한 느낌으로 보이지만 이 모 자체는 굉장히 부드러운 느낌이 그쵸? 강해요. 그 컨실러 펜슬 사용하실 때 이렇게 스무스하게 할 때 편하고 그리고 입술 안에 색깔 바를 때도 용이한 그런 제품입니다. 네, 이렇게 다섯 가지 상품을 묶어서 저희가 지금 패키지로 나온 게 이런 제품. 너무 귀엽죠?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네.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진짜로 이렇게 핑키핑키한 느낌인데 이 핑크도요 그냥 완전 찐 핑크가 아니고 네. 진짜 여심 저격할 만한 베이비 핑크. 예쁘다. 명칭 붙이는 거 센스 장난 아니다 정말. 그래서 네. 베이비 핑크 톤이라서 제 남편이 정말 센스가 있다면 이런 걸 선물해 줬다면 너무 훨씬 더 결혼의 시기가 빨라지지 않았을까. 자 이렇게 타이니 브러쉬까지 여러분들 함께 하셨는데요. 진짜 베이스 메이크업부터 정말 아이 메이크업, 치크 그리고 브러쉬까지 빼놓을 수 없는 템들이 가득가득한 게 이 청담 뷰티 브랜드 머스테브인 것 같아요. 네. 이건 머스테브로서 오늘 쫙 봤던 모든 제품들이 다 애정이 네. 가시겠지만 그 와중에 한 가지 템을 좀 굳이 콕콕 이런 거 꼭 물어보죠. 네. 베이스라면 쫀쫀 스펀지의 도구가 항상 꼭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나는 색조다. 이렇게 우리 치크 제품하고 타이니 브러쉬. 저는요. 짠! 아, 이게 있었네. 까먹었어요. 그만큼 하나만 픽하기 너무 어렵다는 우리 부원장님의 의견이신 거죠. 네, 사실 요즘 생얼템을 이렇게 두 가지를 너무 애용하고 있어서 정말로 기술력이 좋고 그리고 나에게도 찰떡처럼 딱 들어맞는데 거기에 좀 합리적인 금액대. 자 앞으로도 우리 머스테브라는 진짜 좋은 브랜드 그리고 네. 또 좋은 메이크업 팁들을 네. 유튜브 채널과 네이버 쇼핑 라이브 채널을 통해서 많이 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거죠? 마구마구 꿀팁을 알려드리도록 노력해 주실 거야. 다음 주 춤추겠어. 자 춤추는 그날까지 김보미 쇼호스트였습니다. 네 기선 부원장이었습니다. 안녕.